여기서 한번 멈추고 스탑. 빨간불이죠? 더 가. 빨간불이잖아. 그럼 가도 되잖아. 네. 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아, 가도 되는데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 빨간 한번 멈췄다가 가는 거죠, 그지? 네. 자, 핸들 돌려요. 더 돌려. 왼쪽 한번 보고, 앞에 보고. 그렇지. 더 돌려. 풀고. 이제 엑셀 밟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어디로 가? 이게 왜 글로 왜 가, 갑자기? 글로 왜 가, 갑자기? 갑자기 글로 왜 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자꾸 브레이크 떼지 마. 제발. 여기 커버로 돌면? 죽니? 방금 커버가 아니라 2차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선을 밟고 가냐고. 예. 방금 2차로 왔잖아. 이렇게 돌아와서 2차로 왔잖아. 근데 갑자기 왜 저쪽으로 가냐고, 갑자기. 남의 도로를 왜 가냐고, 갑자기. 예. 그러면 안 돼요. 차량과 연결되었습니다. 자, D코스 깜빡이 꺼주시고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이제 내비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가끔 들리면 뭐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있으면 물어보고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멘트 들리죠? 출발하십시오. 그럼 좌측 깜빡이 켜고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들면서 버튼 내리려면 안 내려가요. N. 발이 브레이크 있어야지. 지금 브레이크 떼고 있죠? 네. 감점돼요. 네. N. 자, 봐줘. 감점 떴죠? 브레이크 항상 밟고 계셔야 됩니다. 네. 기어 잡고 있고. 자, 왼쪽 안전 확인. 차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럼 네. 기어 넣고. 네. 자, 왼쪽 한 번 더 보고. 자, 이렇게.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떼야지. 가는 거 없으니까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깜빡이 끄고. 예, 이제 엑셀 밟고. 알겠죠? 예. 핸들 더 꺾어 이제.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천천히. 150 나오면 깜빡이 켜세요. 미리 켜려고 하지 말고 소리 듣고 켜면 돼요. 충분히 시간 많으니까. 약 150m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그냥 여기 2차로 좌회전 됩니다. 예. 그리고 좌회전입니다. 속도 줄이면서 차가 어디로 가? 예, 정지해야죠. 예, 무전하는 게 아니야. 예, 집중하세요. 돌면서 2차로로 주말에 시험 보시면 2에서 2차로로 좌회전하시면 되고요. 평일에 시험 보시면 여기 불법 주정차가 많아가지고 2차로에서 2차로 못 돌아요. 그랬더니 1차로에서 2차로 도시면 됩니다. 주말에 할 거면 2에서 2로. 주말이 차가 별로 없긴 하죠, 그죠? 근데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주말이라고 사람들이 안 나오나. 나오지. 아침 일찍 가면 안 될까요? 아침 일찍 좀 낫긴 하죠. 9시 타임에. 근데 저 차는 왜 저기까지 나가요? 원래 나가면 안 되죠. 저 꼬리물기 반이죠, 그죠? 정지선 침범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 차잖아. 원래 지금. 예, 기어 넣고. 엑셀 툭 밟고. 좀 더 밟고. 예, 좀 더 밟고. 이제 그만 밟고. 이제 왼쪽 보면서 2차로 보세요. 돌리세요. 2차로. 차 보지 말고 2차로 보세요. 차 보지 말고 2차로. 그렇지. 예, 이렇게. 차 보면 못 돌아요. 예, 엑셀 밟고. 약 200m 앞. 우회전입니다. 엑셀 힘 빼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우측 켜세요. 들어가면 안 돼. 속도 줄이시고. 우회전입니다. 자, 오른쪽 보고. 차 없죠? 여기로 들어, 끝으로. 속도 줄여. 여기 들어가요. 여기로. 그렇지. 줄여. 자, 앞에 신호등이 무슨 색? 우회전입니다. 빨간불 저 횡단보도 앞에 멈추라 그랬죠, 제가? 그죠? 좀 더 가서. 더 가야죠, 더. 여기 가, 지금. 더 가야지.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잖아. 여기 멈춰줘야죠, 그죠? 여기서 한번 멈추고 스탑. 빨간불이죠? 더 가. 빨간불이잖아. 그럼 가도 되죠? 예. 저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가도 되는데 아까 설명했잖아. 빨간 한번 멈췄다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예. 자, 핸들 돌려요. 더 돌려. 왼쪽 한번 보고 앞에 보고. 그렇지. 더 돌려.
불고 이제 엑셀 밟고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게 왜 글로 왜 가 갑자기 글로 왜 가 갑자기 갑자기 글로 왜 가 그냥 이렇게 가면 어, 그거 아니지. 그렇게 하면 왜 발차 브레이크 떼지 마. 브레이크 떼지 마 제발. 여기 네. 커버로 돌면 죽니? 여기. 방금 커버가 아니라 2차로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선을 밟고 가냐고. 예. 네. 방금 2차로 왔잖아. 이렇게 돌아와서 2차로 왔잖아. 네. 근데 갑자기 왜 저쪽으로 가냐고 갑자기. 남의 도로를 왜 가냐고 갑자기. 예. 네. 그러면 안 돼요. 저렇게 돌아서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그죠? 하고 옮길 거면 깜빡이고 옮겨야지. 가다 옮길 필요 없어. 내가 옮기라고 한적 없어, 내가. 그죠? 본인 스스로 그냥 순간적으로 뭔가 생각이 뭔가 빠진 거야, 자꾸. 집중을 안 하면 안 돼, 운전은. 집중하셔야 돼. 이유 없이 막 남의 도로 들어가지 마라. 큰일 난다고. 자, 출발. 엑셀 밟고. 속도. 엑셀 힘 빼고 앞차 들어오죠. 자, 브레이크 써야죠. 다시 엑셀 가고. 앞차 우회전 깜빡이 켜서 조심. 다시 엑셀 밟고. 저 앞에 주유소 보이죠? 네. 네, 주유소 지나서 오른쪽 3차로 옮길 거예요. 자,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자, 우측 깜빡이 켜세요. 자,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봐야죠. 차 있어요. 앞에 보세요. 그럼 빨리 앞에 보세요. 다시 오른쪽 보세요. 핸들 꺾는 게 아니고 엑셀을 밟아야죠. 핸들을 꺾는다고 차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엑셀을 밟아야 차가 들어갑니다. 깜빡이 끄시고. 자, 브레이크 발.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40km 이상 너무 많이 올리지 말고. 쏠린다, 쏠린다. 계기판 오려보지 마세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5초만 유지해주시면 돼.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여기 아까 B랑 똑같죠, 그죠? 거길 왜 들어가, 갑자기?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거기 왜 들어가? 둘 다 고가 우측이에요, 둘 다. 근데 왜 들어가냐? 들어갈 필요 없죠? 없어, 차로 변경. 아까 D코스 한 번만 있댔잖아. 그죠? 좌측 깜빡이 켜고. 아까 우리 B코스 기억나잖아, 여기. 돌면서 4차로 간 거. 아까 돌면서 4차로 갔잖아요. 좌회전입니다. 고수 들어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큰일 나. 못 돌아와. 저희 지금 오른쪽으로 쏠린 거 아니에요? 안 쏠렸어요. 쏠린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런 느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이 들면 자꾸 핸들 조작을 하잖아. 안 쏠린데 쏠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오른쪽으로 쏠렸다 생각하실까? 이유가 뭐가 있나? 오른쪽으로 쏠린 거.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딱 보는데. 본인 도로. 차량 봤을 때 제가 이쪽으로 약간 쏠린 거였는데.
앞에 차 보시면 앞에 번호판 보이죠? 번호판. 번호판이 저기 도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본인 몸이랑 번호판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번호판보다 약간 왼쪽에 있죠? 그러면 안 쏠린 거지 뭘. 저 번호판이 딱 가운데잖아. 도로 가운데. 딱 가운데 있잖아 여기. 그죠? 본인이 자꾸 불안해하면 안 돼. 기어 잡고 있고. 저도 모르게 몸이 자꾸 뒤로 이렇게. 긴장해져. 이게 붙이면 안 돼. 봐봐요. 봐봐요. 이래 붙이면 안 돼. 이러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봐봐요. 봐봐요. 가감을 움직여야 되거든. 필요에 따라서. 그죠? 가감을 움직여야 되는데. 붙으면 이게 안 움직인단 말이야. 몸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 여기 원래 이게, 이거 헤드레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먹이죠. 요 정도 하나 떨어질 정도예요. 원래. 이렇게. 고개가 있어야 돼. 자,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속도 좀 올리고, 그만 밟고, 브레이크 먼저 돌리고, 돌리고 더, 그렇죠, 더 돌려. 그렇죠, 살짝 풀고, 그렇죠, 이제 엑셀 밟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거 좌회전 때 엑셀을 계속 밟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떼주는 거예요, 초보 때는. 엑셀 힘 빼고, 앞차랑 가까워질 것 같으면. 약 150m 앞.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쏠린다, 쏠리지 말고. 자, 속도 줄이시고. 더 줄여요, 더 줄여, 더 줄여. 떼고. 빠르다 생각도 더 줄여도 돼요. 브레이크 쓰세요. 살짝 빠르다 생각되면. 자, 오른쪽 횡단보도 지나가야죠. 이렇게. 그죠? 예. 브레이크 쓰고, 좌측 깜빡이 켜야죠. 브레이크 쓰고, 좌측 깜빡이고, 브레이크 써야지. 예. 중립 못 가면 왼쪽 보시고, 예, 이차 가면 갈게요. 예. 자, 기어 넣고, 왼쪽도 보시면서, 앞에도 보고, 자, 왼쪽 보고, 자, 엑셀 툭! 그래서 됐어, 그만. 앞에 보시고. 잘했어요. 예. 깜빡이 끄고. 깜빡이 천천히 꺼도 돼. 깜빡이 너무 집중하지만. 운전이 더 중요합니다. 엑셀 밟아야지. 엑셀 멈추면 안 되지. 엑셀 밟아야지. 예, 뒤차를 빵해요. 직진이 우선이잖아. 네. 예. 이렇게 가는 차가 우선이에요. 네. 저 나오는 차가 우선이 아니라. 예. 막힐 때는 양보해 줄 수 있겠지만은. 예. 항상 내 뒤에도 차가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 예. 자, 브레이크 발안지시고. 그럼 이제 차 뽑아서 바람까지 차 타고 다니려고? 네. 너무 힘들지 않을까? 너무 멀지 않을까? 집은 어디에요? 골동이에요? 네. 골동에서 바람까지, 와. 바람에서 아,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아침 일찍 출발해야 돼, 그러면? 아침에 한 6시 50분이면 출발. 일찍 가야 돼. 왜냐면 차 많이 막히거든, 거기가. 장난 아니게 막히고, 또 위험도 하잖아. 막 덤프트럭들 많이 다니잖아, 그죠? 미리 일찍 다녀.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앞차 모양을 보고 차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 도로폭 있죠. 왼쪽에 하얀 선, 노란색 있죠. 이걸 보고 맞춰서 씁니다. 그냥 앞차를 보고 쓰면 앞차가 삐뚤으면 나도 삐뚤하게 쓰거든. 그죠? 앞차가 똑바로 쓰면 다행인데 앞차가 초보야. 삐뚤하게 쓰면 본인도 삐뚤하게 쓴단 말이야. 도로폭을 보라는 얘기, 도로폭을. 중앙에서 약간 왼쪽, 항상 본인 몸은. 여기가 중앙이니까, 그죠? 이게 도로 중앙이야.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있잖아, 본인. 회전입니다.
따라가면 되죠. 엑스 그만 밟고 왼쪽 부어 왼쪽 부어. 그렇지. 차 오는지 보란 얘기야. 차 오면서 정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그만 밟으라 한 거예요. 왜냐면 엑셀 계속 밟으면 위험하니까. 쳐다보느라, 그죠? 엑셀 밟고. 엑셀 힘 빼고. 자, 마무리 우측 앞에 키시고. 너무 오른쪽 붙지 말고. 핸들 원위치 똑바로. 노란색 안 밟고 저렇게 밟고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핸들 약간 오른쪽. 자,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있나 없죠? 속도 줄이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더 줄이면서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이렇게 사선으로. 너무 안 꺾어도 해. 자,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지. 파킹.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시고. 그렇게 하면 돼.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겠죠? 시동 거시고. 자, 깜빡이 끄시고. 자, 이번에 A코스 앞차 가고 나면 출발할게요. 조금만 더 잘해보세요. 여기 신경 쓰면 다른 거 신경 안 놓치게 되고. 원래 처음에 그래. 다 그래.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좌측 한 뺏기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들면서 버튼 들어봐요. 그렇지. 기어 N 기어 잡고 있고 왼쪽 보고 있고. 자, 없죠? 네. 자, 지금도 보면, 자, 스탑. 잠깐만, 스탑. 네. 지금도 보면, 네. 뭐 어떻어요? 읽어보세요. 정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정지해 있죠, 차가. 네. 그러면 미제동은 뭐예요? 제동. 제동이 뭐예요? 브레이크죠? 아,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대. 그렇지. 아, 위에 떴어. 감춰 먹는 거예요? 아. 자, 기어 넣고, 왼쪽 보고, 네. 출발. 엑셀 밟고 밟아. 엑셀 밟아. 자전거 오기 전에. 됐어. 원위치하고 핸들 깜빡이 꺼주고. 그렇지. 알겠죠? 핸들 더 오른쪽으로. 그렇지.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됐어요. 약 300m 앞 엑셀 밟고 우측 방향입니다. 자, 빨간불이죠?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렇게 핸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 움직인다고 자꾸.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지금도 핸들이 계속 움직였잖아 중간에. 그죠? 앞에 정지 중립. 자, 우리가 이렇게 우회전하려고 와요. 네. 자, 앞에 빨간 불이가 정지했다가 그랬죠. 그래서 네. 정지를 했어. 네. 지금 우회전 해도 돼요, 안 돼요? 지금요? 예. 네. 지금 안 돼요. 왜 안 돼? 지금 아 지금 해도 돼요. 지금 빨간 그렇지, 그렇지. 네. 자, 이렇게 우회전 자 하려고 자 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자, 빨간 불이가 딱 정지했어. 어? 네. 빨간 불이네. 우회전해도 돼,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초록 불이야. 그러면 안 돼. 네. 오케이. 네, 네. 확실히 보면 되죠. 네. 저기 두 번째, 저쪽 횡단보도 보이죠? 네. 저 빨간불이죠? 네. 여기 초록불 되면 저기도 불이 들어와요, 그죠? 네. 불이 들어와요. 초록불 되면 여기도 불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네, 그죠? 저쪽에 초록불 들어오죠, 그죠? 네. 그때 들어올 때 사람 없으면 가두세요. 네, 네. 저기는 신호위반을 안 해요. 신호위반 적용이 안 되는 곳이야. 네. 사람만 없으면 가도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회전하면 안 되겠죠? 네, 네. 초록불이니까. 네. 네. 이해되셨죠? 구분 됐죠, 이제?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빨간불이면 한번 멈췄다가 보고, 네. 빨간불 출발. 어? 초록불 중립 놓고 기다려. 기다리다가 딱 보고 있다가 자, 빨리 됐죠? 이제 기 놓고 출발. 이해됐어요? 아, 네. 그러니까 출발. 네, 우회전 그럼 그대로 하면 돼. 저기 보면 사람 있으니까 멈춰 있죠? 네. 사람 없으면 가도 돼. 근데 사람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천천히. 약간 오른쪽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 방향입니다. 엑셀 밟고. 자, 엑셀 그만 밟고 오른쪽 보고. 없죠? 우측 방향입니다. 발은 엑셀에 놔두세요.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너무 많이 꺾는다. 핸들을 많이 꺾어 생각보다. 깜빡이 끄시고 발은 엑셀에 있어야지. 예. 멈추는 게 아니죠, 그죠? 브레이크 계속 갈 필요 없어요. 자, 핸들 조금씩 돌리고. 너무 많이 돌리잖아 지금 핸들을. 예. 천천히 돌려야죠. 좌측 깜빡이 켜고.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속도 줄입니다. 자, 왼쪽 차, 아, 거울을 봐야지, 거울을. 제한속도 거울을 정지. 40km 예. 구간입니다. 자, 다음 시까지 직진입니다. 핸들 약간 꺾어놓고. 어. 자, 기어 잡고 있어요. 왼쪽 포가 안 오면 엑셀 밟는 거 아까처럼. 거울을 봐야지, 앞에 볼 필요 없어. 네. 편하게 봐요. 나도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저 검은 차 가면 이제 뒤에 없어요, 그죠? 어, 검은 차 뒤에, 아, 멧돼지가 도는구나. 자, 이제 기어 넣고, 이제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예. 자, 보고, 이쪽 보고, 예. 앞에 보고, 엑셀 밟아. 엑셀 밟아. 그 뭐 얼마나 빠르게 또 양보를 안 해주고 지들끼리 가고 있어. 깜빡이 끄시고, 알겠죠? 엑셀 밟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양보가 없어, 별로. 중국은 더 빡빡하네. 더 빡빡하네. 더 양보도 없고, 그죠? 네. 한국 사람들도 양보가 없어. 유럽을 가야, 유럽을 가면 진짜 양보 잘해주거든. 유럽 사람들이 진짜 정말 선진 문화야, 거기가. 사람 앞에서 가면 한국은 그러니까. 거의 빡빡 잘 안 부리는데. 네. 중국에는 자기 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빡빡거려. 그래요? 네. 자, 브레이크 떼고, 예. 자. 우리나라도 유럽 사람들 많이 배워, 중립. 네. 멈추면 항상 중립. 네. 우리나라도 유럽 사람들 많이 배워야 돼. 유럽 가면 정말 거기는, 아, 매너가 장난 아니야. 정말 좋아, 거기는. 방금 이런 거 있죠? 네. 뒤에서 먼저 안 치고 나와, 유럽 사람들은. 갈 때까지 기다려줘. 얼마나 매너가 좋은지 몰라. 출발. 특히 뭐 이렇게 스위스, 네. 핀란드 이런 나라 있죠? 여긴 정말, 아, 정말, 교통 선진국, 사람이 우선이야, 거기는 다. 천천히. 대한민국 사람들도 성격 급해.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계속 3차로 가면 돼요. 우리 아까 C코스는 옮겼잖아요. A코스는 안 옮겨요. 그대로 택시 따라. 브레이크 쓰시고 꺾지 말고 다시 엑셀로 가고 빵거리죠? 예. 본인이 쏠리 있으니까 또 쏠리잖아. 예. 웬만하면 내가 핸들 안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엑셀 힘 빼고 앞에 빨간불이니까 약 500m 앞 고가 좌우 우측 옆길입니다. 속도 줄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정지 중립. 자 앞에 갈 곳이 없죠? 따라 붙으면 안 돼. 왜냐하면 저기 빨간불이니까 이것도 바뀌거든. 따라 붙으면 안 되겠죠. 비워 놓으셔야 돼. 나는 빵소리 진짜 많이 들어. 기어가다 보면.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써. 맨날 옆에 초록불이 안 그래서 신경을 안 써. 빵 하든지 말든지. 이제 초록불 됐죠? 네. 그럼 살짝 당겨도 돼.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시고. 엑셀 안 밟아도 돼. 살짝 당겨야 돼. 약간 오른쪽. 그렇지. 좀 더 오른쪽. 엑셀 밟고 좀 더 왼쪽으로 꺾고 다시 원위치. 그렇지. 엑셀 밟고 엑셀 힘 빼고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아까 C코스는 고가 위로 올라갔고 이번엔 고가 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어 옆에 부딪혀. 그대로 엑셀 밟고 엑셀 밟고
그대로 가시면 돼요. 공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코스 기억 잘 해야 되겠네요. 예, 영상 계속 보면 금방 기억나니까. 직진입니다. 직진. 신호 바뀌었네요. 발 브레이크 올라가고. 저 앞에 성지. 자, 중립 놓고 오른쪽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죠? 네. 차 그냥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면 안 돼. 가고 있죠? 네. 사람이 멈춰줘야 돼. 사람 못 건너고 있잖아. 네, 네. 이렇게 하면 이거 감점이에요. 실격. 아, 사람 보면 무조건.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차는 그냥 다 가죠? 네. 절대 안 됩니다. 네. 사람이 우선이에요. 네. 방금 원래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대도 안 쓰죠? 네. 네. 저거는, 예. 네. 정지 위반이에요. 또는 보행자 보호 위반 실격이에요. 일단 횡단보도에서 사람 보면 무조건 일단. 그렇죠. 사람이 무조건 아니고 저 사람이 저 거기 서 있으면 멈출 필요 없죠. 네. 아니면 고개를 돌리고 있으면 멈출 필요 없죠. 네. 우리를 보고 있잖아. 네. 저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건너려고. 네. 무조건 정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우선입니다. 아셨죠? 네. 출발. 엑셀로 가도 돼요. 브레이크 안 가도 돼. 엑셀만 때도 속도 주니까. 브레이크는 차를 멈춰야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속도 줄일 때는 엑셀만 써도 됩니다. 속도를 빨리 줄여야 할 때는 브레이크 쓰는 거고. 자, 엑셀 한번 떼보세요. 힘을 빼보세요. 줄줄 이렇게. 네, 네, 네. 굳이 뭐 브레이크 안 가도 돼. 이 브레이크 자주 가면 브레이크가 빨리 달아요. 엑셀 밟고. 이 브레이크도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으면 빨리 이게 브레이크 패드가 달아가지고 이 교체 비용이 드는 거예요. 자꾸 차의 브레이크 패드를 오래 쓰고 싶으면 필요 없을 때 브레이크 밟지 말라는 거.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앞에 정지, 여기서. 자, 기어놓고, 출발, 엑셀 밟고. 속도 올리고, 꺾을 때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이제 천천히. 우회전입니다.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브레이크 안 가도 돼요. 오르막이라. 엑셀 살짝. 좌측간 밝히고. 좌측간 밝혀요. 엑셀 좌측간 밝히세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좀 늘었어요. 다음 좀 빨리 피세요. 왼쪽 보세요. 직진입니다. 빨리 피면 내가 빨리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늦게 키면 내가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죠? 깜빡이 끄시고. 깜빡이 미리 키셔야 돼. 돌면서. 아, 돌자마자 금방. 바로 내가 들어갈 거니까 빨리 바로 키시라는 얘기예요. 돌면서. 브레이크 다시 떼고. 약 100m 앞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천천히 이제 서서 줄여 거리 보고 여기에 서서 줄여. 네, 더 줄여. 이렇게 줄여. 자, 우측 깜빡이 키세요. 자, 오른쪽 보고.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더 줄여. 깜빡이 끄시고. 이런 걸 다 혼자 해야 돼. 네.
브레이크 떼고 자 엑셀 밟으세요. 살짝 가세요.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 밝히고 오른쪽 보고 차로변경 엑셀 밟고 앞에 보면서 앞에 보세요. 깜빡이 끄고 속도 올리고 엑셀 힘 빼고 커브길 내리막 핸들 너무 많이 움직인다. 지금도 핸들이 많이 움직이죠.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천천히 우회전입니다. 우회전할 준비해야죠, 그죠? 엑셀 냅다 밟는 거 아니에요. 또 미리 킬러 가지 말고 속도를 줄여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측까지 밝히고 속도 줄여요. 더 줄여요. 차 안 넘어가게 넘어갑니다. 자꾸 속도 더 줄여요. 들어가고 일로 가야지. 더 줄여요. 더 떼고 떼고 그렇지. 오른쪽 끝으로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천천히 직진입니다. 좌측깜 밝히고 왼쪽 보시고 차로 변경. 너무 많이 꺾는다. 이렇게 지금도 많이 꺾는다니까. 엑셀 밟고 깜빡이 끄시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깜빡이 끄지 말고 아직 끄시고 손이 막 미리 끌려가니까 이 핸들이 자꾸 움직여. 피는 끌 때 딱 끄면 돼. 그냥 이거를 끌려고 자꾸 손이 내밀어져 있으니까 얘를 자꾸 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자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터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자꾸 핸들이 이게 불안한 거야. 그죠? 안 그래요. 다들 운전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미리 키려고 하는 사람들 없어요. 지금도 보면 이렇게 깜빡이를 계속 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불안한 거야.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두 개가 양쪽 두 팔이 똑같이 힘이 들어가야 100 들어가야 되는데 힘이 한쪽에 쏠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차가 불안하잖아 자꾸. 그게 원인이야. 본인은 그냥 스스로 이걸 빨리 안 끄면 안 된다, 이걸 빨리 안 키면 안 된다 이 불안함이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갈 줄 모르면 지금도 봐봐. 지금 손이 자꾸 내밀잖아. 마음이 지금 급한 거야. 자 이때 크면 되잖아. 딱 켜요. 자 이제 켜. 그리고 딱 킬 때 딱 키면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음이 자꾸 불안하면 안 돼.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지. 유턴입니다. 이어서 유턴이면 시험을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점선까지 가야지. 속도 줄여요. 더 줄여요. 거의 10km까지 만드세요. 10km 만들어. 떼. 이 정도까지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좌회전 들어와 있죠? 네. 다 돌려, 이제. 다 돌려. 그냥. 볼 거 없어. 다 돌려. 자 이제 조금씩 풀어요. 천천히 풀어.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정지. 종료 지점에 마무리. 도착하였습니다. 깜빡이 왜 자꾸? 네? 왜 자꾸 깜빡이 끄냐고. 안 꺼도 돼. 깜빡이 끄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아, 네. 차를 멈추는 거, 이게 세우는 거잖아. 도로에다 그죠? 도로에 세우는데 깜빡이 끄면 안 되죠. 좀 더 잘해야 돼요. 이거 안 돼. 불안해.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좀 쉬었다가 타고 들어갈 거예요. 내릴 때는 항상 뒤에 차가 오는지 보고 내리셔야 돼요. 네, 좀 쉬었다.